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은입니다. 오늘 금요일장 코스피와 코스닥이 비슷한 모양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강보합권으로 전환을 했고요. 코스닥은 아직은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또 대응하면 좋고 종목은 어떤 걸 보면 좋을지 이정수 위원님과 잠시 뒤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시간 준비를 해뒀습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번호로 이벤트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열려있죠. 실전매매 정수라고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함께해 보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댓글창에 오셔서요. 궁금하신 점 여쭤보셔도 좋고 아니면 위원님 정말 응원합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이쪽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다는 점까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실전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약간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뭐 미국 시장은 이제 항공주들이 급등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근데 중국 항로 쪽에 이제 열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제 급등을 했었던 부분이고, 사실 막판까지 좀 약세로 끝나나 싶었더니 막판에서 들어주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거의 약보합 정도 수준?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뭐 크게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어제에서 에코프로라든지 코스모신소라든지 신고점을 돌파하는 2차 전지의 흐름,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이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다는 흐름과 그다음에 배터리의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특히 전기차의 판매량이 줄기는 했지만 준 것 대비 괜찮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희망적인 뉴스를 봤죠. 우리나라의 전 세계 글로벌적인 점유율이 30%대에서 40% 돌파를 했고 그리고 50% 돌파도 눈앞에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 LG화학, 삼성의 SDI, SK이노베이션 이 3사의 배터리 시장이 전 세계 점유율을 50%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에서는 50% 가기가 어려운 거지 50% 돌파하면 그때는 60%, 뭐 70%, 지금의 반도체 시장과 같이 또 석권을 하는 그러면서 유럽차 시장의 고속적인 성장세와 그다음에 급등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게 희망적인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2차 전지주들이 어제 다시 신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LG화학도 신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이는 시장이 죽는 것다라기 보기보다는 절대 안 죽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은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보면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렇게 크게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도 보면은 0.02, 그러니까 약보합 수준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월요일 날 튀면 되죠. 위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돌파하고 2,200 안착하고 2,300 가면 되는 거고 2,300 간 다음에 또 2,400, 2,500 가면 되는 겁니다. 뭐 못 갈 시작은 아니에요. 왜? 시장에 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98년도 그 다음에 뭐 2008년도 그 이전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돈을 투입하고 나서 그때에서 급락했던 시장들이 다 급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라고 그러는데 그 장세의 힘이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흐름들이 세기 때문에 뭐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오늘은 뭐 잠깐 쉬어가는 정도? 근데 그 쉬어가는 정도가 뭐 세게 내려간 것도 아니고 잠깐 장중에서 마무리하다가 또 다시 종목들은 또 가래들은 또 가는, 특히 어제도 얘기했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에서는 뭐 바닥 종목은 아닌데 기산텔레콤이라는 종목이 이게 이제 횡보하다가 어제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고 그다음에 BH 같은 경우도 횡보하다가 어제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고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바닥에 있다가 횡보하다가 이렇게 튀는 흐름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움직여줄 수가 있고 그래서 목표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2차 목표치인 2200 무난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뭐 조정을 받아도 2200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2300이 문제인데 2300을 돌파하려면 이 시장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도 더 좋은 상황이 전개가 돼야지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말은 안 되지만 돈의 힘으로는 가능해요. 돈의 힘으로는 비정상적으로 원래 올라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돈의 힘으로 움직이면 2300이 아니고 2400, 2500, 뭐 신고점이 2600도 돌파하면서 뭐 지수 3000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돈으로 밀면 다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상황들은 안 좋아도 돈의 힘으로 밀면 얼마든지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강했던 종목들이 또 강하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또 바닥에 있는 대로 또 좋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은 순환매적인 요소를 공략한다라 그러면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기회장이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기회장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전 매매 정수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목들 귀 쫑긋 세우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총 9개의 표적 관역판 중 대체 몇 개 관역판이 남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총 9개의 관역판 중 지금 벌써 6개의 관역판이 넘어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5개였는데 에이스테크가 새롭게 지금 5%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넘어가 있네요. 옵트론텍, BH, 삼성증권, S맥 그리고 파트론의 수익률 대단합니다. 14.5%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에이스테크까지 대열에 합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표적 종목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프로모션에 함께 할 수 있는지부터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댓글창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요. 이벤트 참여합니다 라고 보내주시거나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시청을 하고 있다는 인증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에서는요.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위원님에 대한 칭찬 글이나 아니면 응원의 메시지 혹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벤트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매일매일 하셔야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요. 9개의 관역판이 모두 넘어가면 참여율이 높은 9분께 무료 체험권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자, 9개 중에 벌써 5개가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표적 종목의 수익률은 어떻게 됐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옵트론텍, BH, 탑 엔지니어링, 삼성증권, S맥 순으로 위원님께서 표적 종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 4개가 벌써 이제 수익률에 도달을 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증권, S맥 뭐 할 것 없이 모두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이제 따라와 주셨던 분들이라면 수익률 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표적 종목도 함께 보시죠. 네, 파트론 대단합니다. 지금 두 자릿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14.5% 말씀을 드렸고요. 에이스테크도 새롭게 편입이 됐죠. 5%의 수익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패스는 2.3% 얼마 안 남았네요. 3% 목표 수익률 앞두고 있고 인터플렉스가 이제 어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바람에 매수가의 미도달은 됐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던 종목이라 좀 아쉽네요. 근데 곧 매수가에 도달하면서 수익률 안겨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이번 주 표적 종목들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표적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주인공은 KH바텍입니다. 전고점 돌파형 매수 가격은 잠시 뒤에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KH바텍입니다. 매수 가격과 전략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금요일이고 그동안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주간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을 AS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동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들 아무래도 3월 달서부터 해서 바닥을 치고 강하게 지금 시장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렸던 바닥 종목들이 수익률이 드디어 세 자릿수가 나오는 종목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종목은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지금 이 방송의 특성상 제 이 방송은 지금 시즌2입니다. 시즌1이 2015년도에 이걸 처음 시작했는데 실전 매매 정수 그때도 방송에서 이 방송을 이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단타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다 보면 그 다음 날에 시장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머리를 쥐어잡고 정말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3%씩이라도 수익을 내고 팔게 되면 고민할 게 없어요. 그 다음 날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나든 뭐 하한가를 가든 무슨 걱정입니까? 먹고 팔고 손절도 빨리빨리 하면 그러면 누적 수익이 쌓이면서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즐겁게 지금 시장을 바닥 종목으로 재밌게 즐기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2015년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니 그때 방송이 시작되면서 종목들을 매일같이 드렸었고 성공 확률들이 굉장히 높았고요. 바닥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먹고 팔았지만 종목들이 더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막 100%, 200% 올라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 바닥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장이 좋으면 바닥 종목들이 정말 그렇게 잘 가지만 이게 시장이 흔들리거나 그럴 때에선 종목들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이 방송의 취지대로 어차피 단타 단기 매매를 위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3에서 5% 수익 나면은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나면 그냥 냅두면 되지만 욕심이 안 나면 전량 다 매도하는 거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헷갈릴 거예요. 아, 이거 가져가고 싶은데. 그러면 절반을 팔고 절반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3에서 5%는 단기 목표치, 그다음에 5에서 10% 정도도 뭐 단기 목표치로 보고 그래서 단타다. 3에서 5%, 단기다. 5에서 10%인데 기간은 일주일을 이상을 넘기지 말고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어차피 매주 매일 종목들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고 팔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챙기고 가고 챙기고 저고 단기 성격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제가 과거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렸던 그 표적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5% 먹고 팔고 10% 먹고 팔고 20% 먹고 팔고 챙겼고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종목들이 시간이 지나면 50%도 가고요, 100%도 가고요, 200%도 가고요, 500%도 갑니다. 왜 그래요?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 그래요. 저는 그런 종목들을 1년에도 수십 개를 봅니다. 제가 줬던 종목들이 수십 개 혹은 뭐 100개까지는 안 되는데 수십 개가 바닥에서 100% 이상 올라온 적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게 바닥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근데 그거 너무 욕심내지 말고 욕심이 나면 절반 팔고 절반을 보유하면 되는데 이 방송 취지에서 어떻게 한다? 팔고 사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실까 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은 종목을 AS를 먼저 이번 주 거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 월요일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파트론 종목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죠. 자, 파트론부터 보겠습니다. 자, 파트론이 오늘까지 수익률이 한 14%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파트론은 카메라 관련주이면서 나쁘지 않아요. 지금 위치에서 물론 짧게 끊어내신 분들은 팔고 뭐 그다음 뭐 추천주로 들어가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욕심이 나면 절반을 팔고 절반을 가져가시면 되고 요것도 시간이 지나면 뭐 전고점. 근데 이게 원래 무거워서 18,000원 가려면 한 2년 3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유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1차 목표치 이제 1차 저항대가 이제는 11,000원이고 그다음에 12,000원, 13,000원, 14,000원. 1, 2, 3, 4차 저항대, 그다음에 16,000원, 18,000원. 이게 저항대들이 계속 산적해 있으니까 단번에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바닥에서 찔끔찔끔 올라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여전히 11,000원까지 보유하셔도 되는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고 뭐 이거를 탄력이 좀 둔화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다른 종목을 얼마든지 추천주에서 추천주로 수평이동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목표치는 일단은 11,000원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다음으로 6월 2일 날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제 통신 장비주인데 에이스테크입니다. 어제 이제 5% 드디어 이제 수익 실현 달성이 됐어요. 여러분들한테 3에서 5% 정도만 수익을 내주면 이렇게 해서 사고 팔고 하면 여러분들이 누적 수익률이 쌓일 거다라는 취지의 방송 취지에 맞춰서 그래서 성공이 된 건데 일단은 5% 정도 수익 나왔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전고점 돌파가 되면 목표치는 이렇게 크게 열립니다. 그래서 12,000원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고 뭐 조만간에 밀리더라도 10,000원, 11,000원 갈 수 있으니까 욕심이 나시면 절반을 팔고 절반을 가져가시면서 11,000원까지 가져가셔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어차피 2차 전지주들 움직이고 IT 부품주 움직이다 보면 통신 장비주들도 순환하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것도 보유하면 10,000원대는 이상은 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괜찮다라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6월 3일 날에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테스인데 테스 같은 경우는 지금 모양만 만들어 놓고 있고 이걸 한번 튀어야 되는데 아직 튀진 않아요. 근데 거래가 마르고 있고 모양은 괜찮기 때문에 지지해 주죠. 이런 흐름이고 강한 종목입니다. 죽는 종목 아니에요. 그래서 눌린 다음에 양봉이 다음 주에서 나오면서 다시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해줄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직
장중 고점 대비,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텐데 장중 고점 대비 2.3% 수익이 났다가 밀린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이것도 26,000원, 28,000원까지 목표치 열려있는 종목이고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 낸드 플래시 관련주, 삼성에서 투자하고 있는 그쪽 직접적인 섹터인 낸드 플래시 관련주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이면서 낸드 플래시 관련주 테스인 이 종목은 26,000원, 28,000원까지 목표치 보고 가져가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지만 가격이 안 들어왔죠. 아쉽게도 인터플렉스인데 PCB 관련주들, 폴더블폰 관련주들 굉장히 강합니다. 뭐 삼성에서 지금 폴더폰을 이제 조만간에 버전2를 내놓기 위해서 이슈가 지금 하나둘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밀리면 사야 돼요. 밀리면 사야 되고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이거 너무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2만 원은 저는 기본으로 보는 종목이에요. 사실은 2만 원은 기본으로 보고 과거에 있었던 영광의 7만 원짜리도 3년 정도 지나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지나면 인터플렉스도 7만 원짜리. 근데 3년은 너무 기니까 일단 올해 안에서 일단 2만 원 정도 목표치 보고 2만 원만 봐도 한 70% 80% 더 올라가야 돼 지금. 한 60% 70%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닥 대비는 80% 될 거고 그래서 인터플렉스 나중에 조정받으면 꼭 다시 한번 더 이거를 추천주로 한번 갖고 나와 볼 테니까 그때 매수가격 들어오면 잘 한번 공략해 보시고 혹시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냅두세요. 이건 인터플렉스 일단 거래 실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뭐 조만간 한번 다시 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이제 표적 종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에서 이제 급등명 중에 있었던 종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일단 수익률이 많이 났습니다. 먼저는 일단은 3월 20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었던 후성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 불화수소 2차전지 후성인데 다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했죠. 안 그래도 회원들도 이거 후성 조금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좀 팔는 건 어떠냐고 막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회원들 중에서도. 근데 제가 절대로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2차전지 불화수소 그다음에 특수가스 이게 이제 어디에 사용되냐면 2차전지에도 사용이 되지만 반도체를 깎고 세정하고 녹이고 붙이고 하는 데에서 이 특수가스가 필요한데 이 후성이 거기에 대한 국내 독보적인 기업인데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하든 2차전지를 하든 뭐를 하든 후성은 여기 있을 애가 아니에요. 후성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2차전지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만 보더라도 이쯤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무조건 만원 돌파는 전 나와야 된다고 봐요. 2차전지의 흐름은요 이미 벌써 기사에서 어제 나왔듯이 지금 전 세계 점유율 이거 벌써 작년부터 예상했던 거예요. 전 세계 점유율이 그동안에선 작년과 재작년에서는 중국이 점유율이 높았는데 중국의 점유율이 높았었던 이유는 뭐냐? 제가 한번 방송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얘기가 좀 기니까 간략하게 얘기할 테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나중에 다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중국에서는 자기네 자체 내인가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과 미국과 우리나라의 수요가 별로 없고 전 세계 수요는 다 중국에 몰려 있었습니다. 왜냐면 중국에서만 만들고 지들만 탔으니까. 그런데 그게 그 품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걔네들은 원래 자기네들 것만 써요. 그러니까 품질이 우리나라께 좋아도 우리가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모든 자동차 라인들이 지금 전기차로 다 바꿨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뭐 독일 회사, 미국 회사, 우리나라도 전기차로 바뀌면서 수요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시장들이 이제 커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시장에 있는 그 배터리의 점유율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럽 애들은 굳이 꼬물딱진 중국 배터리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품질 좋은 걸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품질 좋은 거 우리나라 거 좋으니까 테슬라에도 우리나라 거 쓰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거 쓰고 그래서 점유율들이 지금 늘어났는데 그게 전 세계 점유율로 봤을 때에서 지금 50%대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30% 돌파는 올 3월 달 얘기가 나왔고 뉴스를 보면 4월 달은 40% 돌파가 나왔고 조만간에 50% 돌파가 나올 건데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제 중국 배터리,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보조금이 끊겼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죠. 이제 조만간에 끊어질 겁니다. 그럼 중국 애들도 굳이 자기네들 거 보조금도 안 나오는데 그거 쓰느니 우리나라 거 쓰겠죠. 우리나라 거 굳이 안 쓰더라도 우리나라 거의 배터리 비중이 높아질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점유율이 전 세계에 60% 내지 70%까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이슈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2차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면 심심할 때마다 작년만 하더라도 LG하고 삼성하고 반도체가 1년에 한 400조 정도 이제 매출을 내는데 400조 정도 가까이 지금 갔어요, 지금. 올해나 내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게 삐그덕거리긴 했지만 원래는 코로나 이슈가 아니었었으면요.
반도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벌어내는 특히 삼성전자가 벌어내는 그 수익 그러니까 매출과 수익을 2차 전지에서 뽑을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건 기대감이지만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럼 최근에 여러분들 그 조선수주 그거 뭐 23조인가 24조인가 20조 좀 넘게 했는데 조선주도 막 급등했죠. 근데 반도체 이미 얘네들은요. 이미 벌써 200조 300조를 했고요. 조만간에 400조 500조까지도 내다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익률을 뽑아내는데 얘네들이 급등을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점유율 50% 60% 70% 80% 얘기 나오게 되면 후성을 비롯한 2차 전지주들 상당히 신고점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제가 그래서 2차 전지 3월 달에서 맨날 노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무리 노래를 해도 안 움직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비밀로 그러니까 공개방송 이런 데서만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강하게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제 얘기들이 나와주니까 이제 내 말이 맞다라는 부분이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50% 돌파를 남았습니다. 이제 50% 돌파되면 거의 이제 중국 점유율 빼고도 이제 보게 되면 60% 70% 저는 시간 문제 싸움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2차 전지에서 돈 많이 번다라는 소식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테니까 뭐 대한민국은 그쪽으로 아마 산업들과 돈이 몰리는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후성 만 원 이상 보는 종목이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월 1일 날에 후성은 그때 당시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 83% 수익이 났어요. 근데 만 원 넘어가고 그러면 이거 세 자릿수 100% 이상 넘어갈 겁니다. 수익률은. 자, 다음 종목은요. 코스모신 소재인데 자, 코스모신 소재가 얘가 바로 지금 101% 수익 난 종목이에요. 이게 4월 1일 날 여러분들한테 7,000원대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때 대비 지금 101% 수익이 났는데 이거 지금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 저는 26,000원 넘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만 원은 간다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 어쨌든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에코프로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왜 강한지 제가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 왜 얘네들이 전고점을 돌파했느냐 LG화학도 왜 돌파를 했느냐 삼성전자보다도 SK하이닉스보다도 돈을 많이 벌 거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SK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특히 삼성전자는 삼성 SDI에서 돈 벌어오니까 뭐 같은 계열사니까 뭐 그렇게 배는 안 아프겠죠. 그렇죠? 어쨌든 LG화학이 됐든 삼성 SDI가 됐든 지금 강한 이유들이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삼성에서 반도체로 돈 버는 것보다도 더 많이 벌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 이게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에서는 아마 그런 얘기들이 솔솔솔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점유율 정도만 얘기 나올 거고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뭐 그만큼 수익을 뽑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자동차 판매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실적은 안 좋을 겁니다. 실적은 안 좋지만 원래 실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주식. 기대감으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실적이 좋을 것이다. 생각보다 선방을 했다. 전년 동기 대비 내일이 더 좋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을 거. 이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어쨌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거는 수익률이 101%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시 소재는 수익률 101%인데 뭐 101%가 아니고 260% 270% 아마 올라갈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팔지 말고 한번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만약에 겁이 나면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거나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면 상당히 큰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도 강하고 굉장히 좋아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에로티베콤인데 자 에로티베콤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61%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났죠. 4월 3일 날에 추천해 드렸던 종목인데 이건 7,700원 행운의 77. 그래서 7,700원에 4월 3일 날에 추천해 드리고 최근에 고점 가격이에요. 고점까지의 수익률이 61%고 지금 한 대략 한 50%대로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도 AS를 해 드리면 넘어갈 겁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싸그리 다 넘어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지금 넘어가는 애들이 꽤 많아요. ISC는 뭐 기존에 말씀을 드렸었고 SFT도 지금 또 강하죠, 오늘. SFT. SNU도 반도체 장비주예요. FC는 아니고 이 칠 때마다 사라지더라고요. SFC는 아니고 생각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름이 헷갈려서 이 애자로 시작하는 건데 FST네요. 자, FST. 이거 맞는데. 그렇죠. 자, FST. 반도체 장비주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 흐름들이 다 이렇기 때문에 에로티베콤도 여기에서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갖고 있다면 계속 가져가시면 된다. 그래서 16,000원까지 보고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현대제철인데 이게 은근히 수익이 많이 났어요. 처음에 현대제철 여러분들 추천해 드릴 때 바닥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급등은 잘 안 나온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고
잘 안 움직여서 여러분들도 이거 추천했다는 걸 까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날 여러분들 녹화 방송 지금 이거 지금 TV 나오고 있는 거 이거 지금 실시간이지만 이걸 녹화 방송으로 돌려보게 되면 4월 13일 날에 19,500원에 이거를 추천합니다. 4월 13일 요 날인데 요 날에서 19,300원에 추천한 이유는 바닥에 있고 대형주들이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공략하면 요것도 먹는다라는 개념으로 줬는데 최근에 철강주들이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이 철강주 현대제철에서 수익률이 35%가 나왔습니다. 어제 그저께 요날 급등한 날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35%나 이 대형주 35% 수익 나왔는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도 들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때 거기서부터 분할 매도해가지고 가벼운 쪽으로 교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에서 대형주가 35% 간 게 굉장히 많이 간 거예요. 사실은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3조짜리 종목이 이렇게 올라간 거는 뭐 최근 시장이 말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투기장, 사기장, 급등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온 건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3만 원 돌파도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천히 끌고 갈 분들은 3만 원 보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다시 올라오게 되면 절반을 팔든 뭐 전량 매도를 하든 어쨌든 어느 정도 매도를 해서 비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다음 종목은 오늘 종목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 왜냐면 그동안 드렸던 종목들이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실리콘웍스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자 실리콘웍스도 오늘 다시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이것도 지금 수익률이 4월 14일 날 추천해드렸던 건데 42%인데. 이것도 시스템 반도체 계속 갑니다. 지금 시장은 이런 식이에요. 제가 종목들 지금 다 뭐라 그래요? 다 끌고 가라, 가져가라 그러죠? 지금 시장은 이제 신고점으로 이제 다 돌파가 되는 시장이 지금 도래를 한 겁니다. 원래는 이게 상승장이에요. 지금 상승장입니다, 사실은. 이게 상승장이에요. 원래 상승장이 항상 오기 전에서는 원래 안 좋았다가 안 좋은 상태 돈의 힘으로 밀었을 때에서 상승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승장이 얼마까지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고점 목표치는 전고점 끝까지 보는 종목이고 이것도 지금 수익이 난 상태에 이따 4만 5천 원까지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만약 거기서 궁금하시면 다시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수익률은 42%대.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남아토건이라는 종목인데 자, 뭐 남북경협지 말씀드리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전고점 저항에 부딪히고 있고 이거는 저는 IT 부품주를 그냥 계속 가져가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주도주도 아니고 아직 남북 관계에 대한 그 희망도 아직은 미미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팔아버리세요. 이거는 이건 지금 수익률 31%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18,000 어제 그저께가 이제 31%고 지금 팔면 하면 25% 정도 수익일 것 같은데 그냥 팔아버리세요. 팔아버리고 지금 좋아 보이는 바닥인 종목들 다른 걸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욕심이 난다면 14,000원 손절 라인 잡고 끌고 가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지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호재로서 다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지금으로는 깜깜무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이 나면 14,000원 손절 잡고 끌고 가는 건 된다. 근데 욕심이 안 나면 저는 다른 섹터로 교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서는 이제 파인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폴더블폰. 폴더블폰 관련주로 줬던 종목인데 은근슬쩍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2,500원 이상을 보고 있는 종목이고 매수한 가격은 1,450원의 바닥에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한테 바닥에 있는 종목을 선호하니까 바닥에 있을 때 추천해드렸었고요. 4월 25일 날 수익률은 현재 한 28%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돌파 또 나올 겁니다.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것도 수익률이 100%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지금 28%짜리에서 한 4, 50% 정도의 수익률 목표치는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것도 갖고 있다면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H건 지난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여러분들한테 급등 명중이 됐을 때는 4.5%지만 지금 어제 급등을 하면서 수익률이 13%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13% 급등했는데 이거 아직 죽은 종목 아닙니다. 지금 인터플렉스도 그렇고 PCB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금 종목들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에서 이렇게 크게 N자형으로 크게 가겠다라고 지금 우기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전고점까지는 붙여놓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24,000원, 24,000원까지는 강하게 왜냐면 어제 수급이 좋았고 최근에 폴더블폰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PCB 관련주의 흐름들이 코리아 서킷에도 마찬가지고 흐름들이 좋아요. 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갑자기 10만주, 19만주 갑자기 들어오죠. 사모펀드 들어오고 연기금도 들어오고 한번 시세 부침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차트도 안 죽었고요. 더 갑니다 이거. 그래서 눌리면 또 사야 돼 이거는. 왜냐면 이런 게 먹기가 편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게 먹기 편하더 좋아요. 거래도 실렸죠. 그래서 22,000원, 23,000원, 24,000원 충분히 올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팔지 말고 가져가셔서 일단 수익을 더 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급등명 종목들은 다 AS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의 이렇게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정말 지금 시장이 좋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까? 지금 불과 3월달, 4월달 들었던 종목이 두 달 만에 지금 수익률이 100% 나는데 여기서부터 점점 이제 수익률이 계속 늘어납니다. 원래 바닥에 있던 종목이 수익이 100% 나게 되면 그때서부터 수익률이 150% 나는데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 잘 모르시면 제가 강연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원래 바닥에 있다가 수익률이 50% 나기가 어려운 거지 50% 나서부터 해서 수익률이 100% 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그게 그러니까 100% 수익률 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10% 움직이면 그러니까 10% 올라가잖아요. 바닥에서는 10% 올라가면 수익률이 10%지만 위에서 10% 움직이면 20%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더블이 됐기 때문에. 여기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10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수익률은 2배가 늘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잘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의 표적 종목 드디어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자, 일단 시장이 지금 약간씩 지금 뭐 강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나쁘질 않아요. 그래서 KH바텍을 오늘 표적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KH바텍 지금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전고점 돌파가 나오고 있죠. 양음형 패턴이고 그래서 현재 가격 23,400원 좋습니다. 원래 23,000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장이 안 빠져요. 자, 그래서 23,400원 정도에서 지금 정도에서 공략을 하면 될 것 같고 패턴 자체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서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주우려고 그러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몇 개 안 남았고 거의 이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이 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이제 공략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이런 종목들이 다시 신고점을 돌파를 하고 계속 나잡아봐라 패턴으로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쁘질 않아요. 23,400원 정도에서 공략하시면 되고 목표치는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것도 신고점을 가기 위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KH바텍이고요. 여러분들 요 종목으로 한번 수익을 잘 내서 다음 주에서 자, 그리고 이벤트 참여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관역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 주초에 분명히 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벤트가 뭐다? 여러분들의 유료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벤트권을 드릴 거예요. 일주일 동안 참여할 수 있는 권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종목들을 장중에 저와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KH바텍 말씀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KH바텍이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급등 명중 종목들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벌써 이제 급등 명중한 종목들이 세 자릿수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위원님께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잘 추천해 주시기 때문인데요.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계좌에 빨갛게 물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실전 매매 정수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표적 종목들 잘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될 텐데요.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 혹은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 023153-1611-1612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첫 번째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이름도 굉장히 길어요. 자, 이쪽 지금 오늘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악재가 있나 지금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살펴보니까 뭐 딱히 뭐 악재가 나온 거는 없어요. 근데 왜 빠지느냐? 이걸 들고 있는 애들이 팔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신이라 그러죠. 그동안 기관과 외국인들이 샀던 애들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익 실현.
왜 던지나 봤더니 얘네들은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보니까 얘네들은 뭐 2만 5천 원이든 3만 원이든 여기서 열심히 사다가 어라 이제 많이 올라갔네. 한번 팔아볼까? 자 이거 팔고 우리 이제 2차 전지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2차 전지를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보면 후성도 강하지만 LG화학도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지금 어제 이슈 봤잖아요. 지금 2차 전지가 삼성전자에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먹여 살린다라는 우스갯소리 하듯이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데 그 삼성전자에 벌어들인 돈보다 이제 앞으로 2차 전지에서 돈을 더 많이 벌 거래요. 이런 기사가 작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도 그 기사가 나올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흐름이다 보니까 지금 돈들이 다 일로 몰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오늘도 2차 전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애들은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기관들이 돈을 빼는 거죠. 우리 수익 많이 났으니까 판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차익 실현 매도 물량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종목을 보게 되면 뭐 그냥 회사는 그냥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였고 뭐 실적은 뭐 적자고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박스권 매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만 원 지금 저항대 목표 가격 지금 6만 원 올라온 것 같고 다시 내려오게 되면 3만 원, 3만 5천 원 왜냐면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팔았거든요 전날.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최근에 열심히 파니까 아마 주가를 밑으로 이거는 이제 코스닥이고 종목별로 보면 어제 기관들이 오늘 많이 파네. 자 오늘 보니까 기관들이 배신을 하죠. 투신도 오늘 10만 주 던지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더 빠질 걸로 좀 예상을 합니다. 일단 기관과 투신들이 오늘 많이 팔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 매수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갖고 있는 거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5만 7천 원에서 지금 여기서 던질라 그러니까 지금 어렵죠. 근데 저는 이거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애들이 다 던지고 있는데 이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떠 있는 거 공략하지 말고 바닥에서 사라. 바닥에서. 그러니까 바닥에서 줬던 거 지금 코스모신 소재, 후섬, 에코프로 뭐 이런 애들 지금 수익률 지금 벌써 80%, 60%, 100% 수익 나오잖아요. 바닥에 사니까. 고점에 사니까 먹었던 거 그냥 한 방에 다 날리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섹터도 잘 선정을 해야 되지만 고점에 있는 종목을 공략할 때는 손절을 잘해야 돼서 아침에 5만 원 깨질 때 던졌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도 저는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반등 줄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5만 원서부터 5만 5천 원 들어줄 때마다 던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관과 투신 애들이 배신을 했어요.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팔았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한 3만 5천 원 정도에 싸게 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동아화성요. 동아화성.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5,800원의 비중 40%요. 5,800원의 비중 40%. 자, 동화성 실전 매매 정수 방송을 보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렇죠? 네. 예. 네, 제가 3월 달, 4월 달 계속 코스모신 소재 우수 MS 상시 EDP 그다음에 후성 이런 종목을 LNF도 마찬가지로 사라 2000이 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수소차 이거 동화성 수소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5,800원 사니까 지금 고생하죠. 일찍 방송을 봤다면 후성을 갖고 있든 LNF를 갖고 있든 코스모신 소재 갖고 있든 뭘 하나 갖고 있었을 텐데 어쨌든 뭐 지금에서라도 그때는 잘 보시면 돼요. 이제 자 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다시 돌파를 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전 안타까운 게 만약에 그때 당시 동화환성을 만약에 물어봤다면 그때 당시 3,500원에 이걸 매수하라고 아마 찍어줬을 거예요. 아 네. 왜냐면 그때 당시 제가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다 사야 된다 엄청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네. 공개방송에도 엄청 강하게 얘기했고 그랬다면 지금 수익이 최소한 뭐 4천 원에 샀었어도 지금 수익이 한 35%인 상태에서 더 가지고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물려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다행히도 전기차 수차는 갈 거기 때문에 이거 한 7천 원까지 보거든요. 최소한.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더 가져가시고 혹시나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한 5천 원 네. 이하에서는 다시 사세요. 더. 네.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 다시 사고 있고 기관들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죽을 종목 아닙니다. 좋은 종목인데 매수 가격이 조금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말씀을 드렸고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7천 원까지는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얼마 올라요, 그럴까요? 얼마나 걸릴지는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들이 지금 다시 강세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조만간. 조만간. 네, 한 달 안 걸릴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하신가요? 아미코젠이고요. 네. 28,850원에 20% 가지고 있어요. 28,850원에 비중은 네, 20%. 네. 자, 요건 일단 매매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제약주들이 네. 아직 꺾인 것도 아니고 요것도 지금 보니까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유전자 치료 관련주 쪽이고 이미 추세는 넘어갔어요. 자, 차트 네.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미 추세를 여기 넘겼기 때문에 일단 강세 흐름이에요. 이거는 약한 흐름이 아니에요. 강세 흐름이고 네. 최근에 네. 강하게 움직이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이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형제들이 강하게 움직이는데 걔네 부럽지 않게 지금 강세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는 게 맞아요. 얘도 여기를 돌파를 네. 했고 강하고 여기서 고점에 이중바닥형을 찍고 지금 또 움직이겠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건데 여기서 네.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가면 이제 4만 원 목표치를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 35,000원 가면 다시 질문을 주시고 대신에 네. 지금 조금 떠 있는 상태에서 매매적으로 공략을 했으니까 나쁘진 않아요. 네. 초보자들이 네. 공략하는 자리 아니고 그냥 매매하는 사람들이 공략하는 자리 맞고요. 그 정도 28,000원 네. 되면은 맞는데 대신에 27,000원 깨지면 손절 한번 해야 돼요. 네. 근데 웬만하면 잘 안 깰 거예요. 이 정도의 흐름이면은 지금 장 정도의 네. 흐름이면 27,000원 안 깨고 다시 3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자 유튜브 상담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미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미코 질문을 주셨는데 코미코. 자, 코미코. 자, 코미코. 자, 매수 가격은 34,000원이시고 비중은 20%인 10%인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 34,000원. 자, 차트를 보니까 일단 눌림을 지금 줄려는 자리에서 지금 공략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지 라인은 31,700원 정도, 31,700원 정도의 지지가 있고 얘도 반도체 장비주기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거예요. 죽지는 않는데 조정을 한번 바꾸는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기관들이 들어오다 기관들이 지금 배신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위에서 기관들이 물량을 지금 팔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안 파는 거 보니까 밀렸다가 다시 움직일 것 같은데 횡보 조정이 있고 가격 조정이 있는데 일단은 횡보 조정 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근데 좀 가격대를 좀 더 싸게 샀으면 좀 바람이 좀 있는데 좀 조금 비싸게 사세요. 조금 비싸게 사서 밀리면 더 사세요. 밀리면 한 32,000원 정도 한 그 정도 밀리면 다시 살 수가 있고 차라리 지금 위치에서는 코미코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표적 종목으로 줬던 것들 중에서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옵트론텍도 있고 BH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올라간 게 없는데 이게 은근슬쩍 나중에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적들이 올해 2월달 뉴스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나와요. 얘는 원래 카메라 모듈이면서 그러니까 카메라 관련주이면서 반도체 장비주인데 똑같이 반대체 장비란 말이에요. 얘랑 코미코랑. 근데 얘는 올라간 게 없죠. 근데 탑엔진이 또 좋은 게 있어요. 얘가 2차 전지 사업을 합니다. 작년부터 보게 되면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파워로직스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이 탑엔지니어링이 실적들이 좋은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사업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사업 돈을 벌어먹는 것보다 더 많이 벌 거라는 얘기 해드렸죠. 그게 지금 모든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서는 삼성전자에서 400조 버는 것보다 탑엔지니어링이죠. 2차 전지에서 400조, 500조, 많게는 뭐 600조도 얘기 나오는데 사실 그건 뭐 믿을 건 아니고 반만 믿으세요. 어쨌든 200조, 300조 시장 매출은 했었어요. 작년에서. 근데 이것들을 이제 뭐 그 2차 전지로 이제 엮으면 엮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찾아보면 탑엔지니어링 2차 전지 딱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벌써 작년도서부터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 배터리 사업 부분들, 요 부분들. 왜냐면은 그 배터리 보게 되면 그 카메라 모듈도 있을 거고 무슨 모듈이세요? 배터리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니까 그래서 뭐 전선 같은 거 제가 이거 용어를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런 이제 모듈이라 그러죠. 그런 이게 비슷합니다. 반도체 장비하고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이쪽하고 이게 상당히 유사하대요.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조금만 공정을 바꾸면 되는데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 사업 부분을 아니 2차 전지 모듈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게 아마 뉴스가 아마 나올 겁니다. 저는 그래서 왜 탑엔지니어링을 좋게 보냐면 아까 그거 코미포보다는 왜 좋게 보냐면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이 대량 거래 실려 있죠. 이게 지금 매집이에요. 매집. 그럼 얘네들이 왜 매집을 했느냐. 배터리 사업이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얘네들이 예상을 하고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집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이제 뉴스만 나오면 되는데 뉴스는 아마 준비가 되는 거예요. 뉴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매집이 된 상태 뉴스를 띄웁니다. 그럼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우리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데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저도 이거를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나 찾다가 이제 찾게 된 건데, 저는 이게 카메라하고 반대초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2차 전지 사업을 한다는 게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 사업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한 번만 뉴스가 나오면 바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팡 하고 뛰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코미포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거 34,000원에 갖고 있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탑엔지원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향후 2차 전지 사업 플러스 카메라 플러스, 카메라 사업도 앞으로 좋아질 텐데, 카메라 플러스 반도체 장비 플러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탑엔지원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종목 교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유튜브 상담인데요. 라이브 파이낸셜이라는 종목을 질문을 주셨어요. 자, 요거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좀 되어 있는데, 매수 가격이 2,150원에 비중은 20%. 자, 이것도 하락 후 횡보 패턴이고 이것도 갈 겁니다. 지수가 뭐 빠지질 않으니까 갈 거예요. 대신에 가는데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패턴들은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한 달, 두 달 지금 고생을 시켰는데, 원래 석 달까지는 기본적으로 고생을 시키고요. 정말 지겹도록 시키게 되면 6개월도 시켜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하고 그냥 가져가시면 이것도 2,500원까지는 봐도 됩니다. 그래서 2,500원까지 목표치를 두고 일단 1개월 정도는 한번 버티시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 주성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자, 이것도 횡보 패턴인데, 일단은 섹터로 따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탑 엔지니어링과 비슷해요.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반도체 장비주고 OLED 장비주고 디스플레이 장비주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섹터로 힘으로 볼 때에서는 탑 엔지니어링이 좀 좋긴 하지만, 어쨌든 탑 엔지니어링이 움직이든 주성이가 움직이든 뭐가 가면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래량을 잘 봐야 되는 게 주성이는 지금 거래량이 없죠. 그러니까 향후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갈 쪽으로 예상되는 쪽이고, 탑 엔지니어링은 제가 볼 때는 매집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얘는 이제 요이 땅만 하면 됩니다. 빠질 일은 없어요. 실적이 올해 2월 달에 그 매출액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의 매출액을, 그러니까 얘도 시가총액이 1,490억 밖에 되지 않는데, 오늘 뉴스 제가 아침에 찾아보니까 연결 매출액으로 1조 매출액을 이미 벌써 올해 2월 달 뉴스입니다. 2020년 2월 달 뉴스인데 연결 매출액을 벌써 1조 뭐 4천원인가 3천원인가 달성했다라 그러면, 얘는 여기 쓸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쓸 종목이 아니고 벌써 15,000원을 넘어갔어야 될 종목인데, 언제 움직일지 저도 두고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6월 5일 날 얘기했으니까 올해 안에, 여름 가기 전에 이게 한번 급등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신기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제가 바닥 종목들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죠? 바닥에 딱 이렇게 안 움직이면 이게 가만히 있다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알죠? 그 쌀가만히 가만히 있다 가만히가, 이런 게 황금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안 믿어지시면 지금 당장 네이버든 다음 거기 포털 사이트에서 탑엔지니어링 2차 전지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탑엔지니어링 2차 전지. 그러면은 그런 관련된 기사들이 좋은 얘기들이 나올 텐데, 뭐 실적 얘기도 나와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바닥이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움직이면 이것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같은 한 가족이에요. 얘가 가면 제가 가고, 제가 가면 요게 가고, 이게 다 가는 건데, 뭐가 먼저 가냐, 이게 싸움인데, 이미 벌써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ISC라든지 SFT, 이름 어려운 애, 헷갈리는 애. 걔부터 해서 뭐 고영부터 해가지고 뭐 유진테크도 마찬가지. 다 반도체 장비주인데,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지 않아요. 다 가는데 안 간다는 말이 안 돼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간다. 그래서 이것도 뭐 7,000원, 7,500원 보고 가져가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 제이준 코스메틱. 자, 제이준 코스메틱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모두 다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그래도 슬금슬금 조금씩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화장품주들도. 그래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보유하셔도 되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2,890원이면 6월달, 7월달 중에 뭐 중국에 대한 관련된 이슈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3,200원 돌파 나올 때 다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인데요. 자, 좋은 사람들인데, 자, 좋은 사람들도 차트는 굉장히 이뻐요. 근데 지금 북한에 대한 이슈가 없죠. 제가 올 연말이나 내년 정도 예상을 해요. 근데 사실 이거 맞추면 제가 통일부 있어야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분명히 이슈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남북 관계에 대한 좋은 얘기는 분명히 나올 거지만 그게 언제가 나오는지 그건 저도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북한에다 우리가 이제 전단지 그 살포한 것에 대해서 북한 애들이 삐져가지고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기사가 나오면 원래는 이게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안 빠지죠. 안 빠진다는 얘기는 매집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내년과 내후년을 보고 끌고 가세요. 그러면 3,000원, 3,500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2차 전지가 먼저예요. 그래서 2차 전지를 먼저 하시는 게 맞고 요거는 장기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마무리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셨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가만히 있다 그래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3% 5% 수익을 줍니다. 작은 수익 아니에요. 근데 장이 이렇게 좋다 보면 그 종목들이 여러분들은 팔고 수익 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른 거 사면 되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궁금하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이벤트 참여하는지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전에처럼 저 요 종목 더 이만큼 더 갑니다. AS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다 튀는 장세가 다음 주도 또 나올 겁니다. 자, 이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표적 종목들 정말 수익률 대단합니다. 그리고 수익률 이벤트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개 관역판 중 지금 3개의 관역판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게 다 넘어가게 되면 이벤트가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분들 문자와 전화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대1 투자상담, 유사수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들 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